이 작품을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좀 수위가 좀 높은 씬들이 좀 많아서 다들 좀 말렸어요. 굳이 해야 되느냐? 지금 너 이렇게 인기 많은데 이 모든 너의 지금 인기조차 없어질 수 있다. 저도 좀 두렵긴 했는데. 근데 결정을 하신 이유는? 저는 너무 다시 영화가 하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지가 너무 가수 쪽으로 굳어져서 작품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결혼 미친 짓이다는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 담고 있는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엄정화 씨의 30대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 나 선 봤어. 어떤 사람인데? 의사야. 드디어 찾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아 맞아요. 근데 30대 이제 그때가 결혼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는 시기예요. 아, 그렇죠. 그때는 예. 다 그랬어. 그렇죠. 30대 초반이면 그런 때죠. 예. 했어야 되고 노처녀라고 그러고 그럴 때였었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 단어 잘 안 쓰지만 예. 그때만 해도 서른이 넘어갔는데 결혼을 안 해? 예, 그런... 노총각, 뭐 노처녀 이런 단어를 예. 사용했었죠. 그치? 너무 애긴데 예. 다들 고민을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사랑 있는 결혼이냐. 평생을 가야 되는데 사랑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돈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 사랑이 없는데 막 이런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 그런 영화였고 네. 그 이후에도 엄정화 씨가 배우 엄정화는 어느 한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역할을 소화해낸다. 싫어! 그렇게 살기 싫어! 그렇게 못해! 당신 꿈만 꾸미고 내 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그런 고민이거든요. 야 여러 개 하려고 그러지 마. 그냥 지금 하는 거 잘해. 네가 굳이 뭐하러 해? 이걸 뭐하러 해? 야 지금도 좋은데?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용기. 아 그거 참. 그래서 사실 가수 활동과 배우 활동을 같이 하는 거가 그렇게 서로의 커리어에 그렇게 도움을 주진 않아요. 근데 사실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시도조차 안 하고 안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맞아요. 있다면 예, 시도를 하고. 시도를 하고. 엄정화의 파트 3로 한번 3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 음악 주세요. D-I-S-C-O 미친 듯이 춤추고 네가 배럴듯한 디스코 D-D-D-D-D-I-S-S-S-S-C-O D-D-D-D-D-D-I-S-S-S-S-C-O 아, 이 노래 너무 좋았어요. 와, 이거 녹음해가지고 샘플링 해야겠다. D-D-D-D-D-I-S-S-S-S-C-O S-S-S-C-O 야, 이때도 헤어스타일부터 파디 쪽으로 핑크색 옷을 입고 나 그때 엄기뉴였는데 우리 그 정용돈 씨가 돈기뉴로 아, 네. 진짜 너무 늦게 했어. 아 너무 웃기네요. 아니 이게 저 디스코 이 노래를 내면서 좀 걱정이 좀 많으셨었다고. 주변에서도 뭐 툭툭 지나가는 얘기로 아 뭐 이제 예, 뭐 댄스냐 지금 또 아직도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때가 나이가 이제 38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마흔을 목전에 앞두고 이거 어떠셨어요? 그건 괜찮다. 네, 그건 괜찮죠. 마늘 목전에 앞두고. 근데 뭔가 계속 내가 무대가 좋고 무대에 항상 올라가고 싶고 그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만두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둬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디스코를 내기 전에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들을 좀 음악적으로 엄청 변화도 주고 그런 시도를 많이 했어가지고 대신 음악 판매량은 엄청 저조했고 막 순위에서 사라졌던 그래서 다시 대중분들이 저희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든 곡이에요. 이게 그 디스코가 발표된 2008년은 엄정화 씨를 필두로 한 여성 가수들의 황금기이기도 한데요. 진짜 들어갈 틈이 없는 이거 보세요. 서인영 씨의 신데렐라도 그랬죠. 신데렐라. 이게 특히
원더걸스 또 노바디. 와, 노바디. 와, 이때가 난리 난 해요. 이효리 씨의 유거걸. 아니, 나 할 말 있어. 뭐요? 그때 진짜 내가 오랜만에 진짜 이리 탄양을 목전에 두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정말 대중적으로 정말 다시나 1위를 하고 싶다. 네. 근데 이효리가 그 주에 나왔는데 1위인 거야, 1위인 거야. 아니 왜 걔는 일주일만 더 있다 나오죠? 아, 뭐가 그랬는데 어쨌든 바로 1위를 해버리는 거야. 나 1위 못했어 그거. 아니 근데 진짜 디스코도 대단했지만 6억골은 더 대단했어. 6억골 너무. 6억골. 대단하긴 했어.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뭐. 이때 그 사실은 이효리 씨가 엄정화 씨를 좀 찾아갔다고 해요. 효리도 이제 그때가 30대가 되는 시기. 그래서 나도 이제 마흔이 되는 시기였어서 만나서 서로의 그 나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나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내가 지나왔던 거고 내가 그때 효리랑 똑같이 고민을 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뭔가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김정아 40대 이거를 네이버에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나오더라고. 디스코가 딱 언니, 39대. 너무 어린 거야 언니가. 그러니까. 근데 언니 그때 안 노리다고 생각했죠? 나 걔 늙었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지. 당연하지. 근데 그 당시엔 그 생각이 안 들어. 야, 배파 언제 있을까? 실제로 이런 그 나이대의 어떤 고민, 이런 고충, 나의 고민들을 얘기할 수 있는 선배가 이게 사실 요즘 우리 가요계나 연예계에 그 선배님들이 많이 안 계세요. 맞아요. 예, 사실 효리 씨 누가 봐도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늘 당당하고 맞아요. 예, 늘 어디 가서도 예, 진짜 멋지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스로의 고민을 예, 사실 엄정화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좀 저 여기서 알았거든요, 진짜. 네. 예. 효리도 용기 있게 이제 고민을 얘기했던 것 같고 저보다 더 많은 중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효리의 인기는 진짜 더 대단했기 때문에. 또 뭐 얘기하면 또 뭐 네. 난리 나죠. 또. 근데 또 제가 마흔이 됐을 때 30대가 되는 효리를 볼 땐 아직 너무 애긴 거예요. 제가 30 되는 해에 몰라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자꾸만 이제 잡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 30대다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예전은 더 심했단 말이에요. 더 그랬어요. 맞아요. 지금은 사실 30대는 좀 20대 초반을 보는 눈빛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더 심했으니까 아마 굉장히 고민이었을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요리 씨도 또 그런 고민이 또 분명히 또 있었는데. 근데 내가 볼 땐 너무 또 애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 더 갈 수 있어. 얼마든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조셉도 뭐 지금 뭐 42살이지만 아직도 뭐 좋겠다. 예. 피부가 다르구나. 왜요? 근데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요즘에 좀 관리 들어가야 돼요. 난 솔직히 다 어린 친구들 보면 다 예쁘다. 그러니까. 근데 또 이 마음도 이해가. 나 또 피부가 또 쫀쫀해. 네. 저요? 그래도 관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좋대.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누나를 보거나 정재영 형, 재영이 형을 보잖아요. 그럼 같이 있을 때 진짜로 나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보내온 시간에 대한 숫자를 표현한 것 뿐이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마에 주름 졌어요. 숫자가 아니라 나타나는데? 숫자를 표현한 것 뿐이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삼자 마음은 오케이. 예. 마음은 그렇습니다. 오케이 깔끔하게. 예, 겉모습은 남루하여도. 예, 양반아, 그게 아니고. 깔끔하게. 예, 겉모습은 남루하여도. 겉모습. 뭐가 남루해? 남루하여도. 어디가 남루해? 네, 예, 좀 다리 좀 오므려 줄래요? 아, 예전에 한번 진짜 재밌었잖아요. 대전 카이스트에서 촬영하고 왔는데. 아유. 제가 다리를 상대적으로 벌고 있는데 방송 보니까. 모자이크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무슨 사고가 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인터넷에 도대체 무슨 사고가 난 줄 알고 아무 사고가 없는데 우리 제작진도 막 자꾸 이제 뭐 보시는 분들 가운데 불편하다 뭐 예를 들면 자리를 너무 이렇게 벌 아니 그러니까 그러실 수 있거든요. 자꾸 안 그러려고 해도 시선이 자꾸 가니까 그러니까 가장 크게 했던 일탄은 뭐예요? 아, 이 정도는 내가 진짜 네. 담을 넘으려고 했는데 넘자마자 선생님이 지금은 들어가. 지금은 당구장 가도 될 걸요? 하다 하다 방법이 없으니까 모자이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파만파. 막 오히려 무슨 막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켜가지고.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조수호가 어떻길래? 어. 그래서 거기를 모자이크를. 제작진도. 머리를 짜내고 짜내다가 그냥 머리 갖다가 그냥 모자이크를 아, 아 여기 또 나오겠다 네. 아 나올 수 있지 모자이크를 해버렸어 모자이크를 예.